4월 2일 목요일 배치 내용.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짜리 배치. 아, 저번에 보너스 분해 했는데 경매 안 열리더니, 요번에도 경매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자, 첫 번째로, 요번에 신규 초월 클래스 나옵니다. 훈련병 에리카랑 교관 제라드. 시즌 6 초월 클래스. 예, 테러리스트 버전이고요. 약간 비주얼, 약간 아이돌 비주얼이에요. 약간 좀 많이 좀, 현실판 비주얼입니다. 여태까지, 클래스 약간 좀, 여태까지 나왔던 초월 클래스랑은 좀 뭔가 다른, 뭔가 진짜 인간 같은 클래스가 나왔어요, 이번에. 훈련병 에리카. 그다음에 교관 제라드. 제라드랑 거의 비슷하네요. 교관 제라드, 대테러, 남캐 이번에 초월 클래스. 저번에 영신과 이창이 이어서. 아, 시즌 초월 클래스는 아니었지, 걔네는. 어쨌거나. 이러면은 전용 보이스 있죠? 추후에 공개됩니다. 전용 보이스 있고요. 자, 에리카 베레모랑 제라드 정모.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초월 클래스랑 세트 아이템이고 다 얻으면은 전우여 들리는가? 훈장까지 해가지고 요번에 추억의 코스튬 상자, 추억의 코스튬, 추억 도색 또한 추억 파리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번 패치 내용. 추억 파리를 하겠다는데 추억 도색 또한을 내놨으면은 무기를 어떻게 좀 상향이라든지 좀 이런 거를 해야 맞죠? 예? 추억이면은 추억을 되살릴 거면은 그 무기를 세게 만들어야겠죠? 지금 이 총들 좀비에서 쓰는 순간 그냥 1초 컷 당하는 총들인데 이거를 추억 도색 또한 내놓는다고 쓸 일이 있을까요? 자, 탐색 슬롯 확장권. 요번에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카스 온라인이 밑에 가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정확히 뭔지 이해 못 하겠는데. 자, 클래스 프리미엄 해독기. 초월 클래스 나왔으니까 당연히 프리미엄 클래스 해독기 나오겠죠. 자, 밑에 보시면은, 자, 리밸런싱 맵 안내. 좀씨 맵이 리밸런싱 됐다고 합니다. 배후의 적과 질투의 가면, 좀비 웨이브 조정 및, 뭐, 보스를 소형으로 축소, 뭐, 신규 스킨 좀비 등장, 뭐, 등등. 예, 뭐, 이 정도. 자, 요번에 이 탐색 시스템. 요게 좀 이상해요. 전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서 얘기하기로는, 그, 휴대폰, 폰 게임, 자동 사냥, 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주저리주저리 길게 써놨는데, 한번 멈춰서 한번 보시고요. 예,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자, 멈춰서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일단 멈춰서 일단 한번 보신 다음에 프리뷰 들어가면요. 보시면은 갖고 있는 클래스들 있죠. 뭐 초월 클래스나 이런 것들 보유한 클래스를 뭐 탐색 슬롯에 넣고 탐색 설정을 해가지고 뭐몇 시간 뒤에 뭐몇 시간 뒤에 와가지고 수령하고 그런 거예요. 자동사냥입니다. 예. 자동사냥. 자동사냥이요. 넣고, 클래스 넣고, 탐색해놓고, 와가지고 보상을 수령하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탐색해놓고, 해놓고 뭐 보상 수령하는 겁니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RPG 폰게임 자동사냥이 카스온라인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거, 야, 이거는 뭐, 좀비 시나리오 같은 거뭐 넣었나 본데. 야, 이거 뭐 게임을 꺼도 되는 건, 아, 게임을 끄면 안 되겠죠? 게임 켜놔야겠죠? 어떻게든 동접자를 늘리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정확히 뭔 내용인지 자세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주저리주저리 써놔가지고. 예. 간단하게 환장면은 뭐 그런 거 같아요. 자동사냥 같아요. 예. 밑에 보면 경매 있네요. 진짜 경매 있네요. 약간 깜짝 경매 하려나? 자, 보시면 뭐 월요일 초월 해독기 구성품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네요. 예. 메인 성공 보상 뭐 요일마다 메인 보상이 있는데 뭐 해가지고 뭐 클래스 레벨 강화도 하고 재료 넣어가지고 뭐 강화하는지 모르겠는데 맞네요. 재료 넣어서 강화하고. 아, RPG예요. 예, 대놓고 RPG 폰 게임 버전 카스 온라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대단하네요. 별, 뭐, 네. 한번, 화면 멈추시면서 쭉 한번 보시고요. 별게 다 나옵니다. 별게 다 나와요. 자, 다음으로, 상점 상품 추가, 탐색 슬롯 확장권. 확장해서 뭐 파밍해라, 이런 느낌인데, 캐시로 파네요? 캐시로 판다는 건 이게 되게, 그게, 많이, 그게 보상이 좀 빵빵한가 보네?
클래스 프리뷰? 프리뷰 들어갔는데 이거? 프리뷰 이거 뭐? 프리뷰 뭐 있나 여기? 자, 클래스 프리미엄 해독기랑 뭐 무기 패키지. 뭐 캐시로도 팔고. 마일리지 상점. 그 초월 클래스 마일리지 상점 그대로 있고요. 클래스 프로모션 시크릿 봄 여행. 자, 클래스 프리미엄 요번에 확률 2%고요. 원래 2%였나? 1% 아니었나요, 님들아 원래? 이거 확률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원래 2%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보시면은 2%면은 요거 클래스 프리미엄 해독기가 50개 13만원이죠? 2%면은, 아니 2%인데 2개잖아. 그럼 4%잖아. 그러면 30개짜리 하면은 둘 중에 하나 나올 확률이 꽤 된단 소리예요. 30개짜리 8만원짜리만 해도 확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2%? 각각 2%이기 때문에 거의 뭐 4%니까 확률이 높아요, 이번에. 자, 보시면은, 클래스 프리미엄 해독기 하나 쓸때 3포인트잖아요. 그럼 50개 까면 확정팩입니다. 근데 확정팩 안 해도 둘다 뽑겠는데, 이거? 확률이 되게 높네요. 50개 까야 되니까, 50개 13만 원이니까, 26만 원 지르면 두개다 공짜로, 아, 공짜, 26만 원 지르면 두개 확정으로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26만 원안 질러도, 깐, 한 50개짜리 사면은 하나 뜬 다음에, 그 50개짜리를 확정 지급해가지고, 13만 원이면 웬만하면 재수가 없지 않는 이상, 13만 원이면 두개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얘 초월 클래스예요, 얘네. 초월, 시즌 초월 클래스. 딸피랑 다 나와. 목소리도 다르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추억의 코스튬 상자는 뭐냐? 고양이 생선, 앨리스 토끼귀, 다오 가면, 배지 가면, 인디언 머리 장식, 공룡 머리, 공룡 인형. 논 이거 그거네? 옛날에 그, 베트남 캐릭터였나? 그거에서 나왔던 거. 이게 추억의 코스튬 상자였나요? 어쨌거나. 추억의 코스튬이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코스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 그렇게 돼가지고, 시나리오 이거 깨면은 추억의 코스튬 상자 주는데,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맵두개풀 참여 시 4개 획득 가능 시나리오 깨야 주는 거고 질투에 가면 배우의 적두개두개 얻을 수 있고 이벤트 2 에리카 장착 상태에서 클리어 제라드 장착 상태에서 클리어 3-3에서 총 10개를 얻을 수 있다 이 소리구나 그렇습니다 자, 추억의 브랜드 무기 도색 또한 지급 이벤트. 추억의 코스튬 상자 11개 획득 시. 10개라며. 추억의 코스튬 상자 11개 획득 시. 아, 플레이 타임마다 코스튬 상자 준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스컬 11 무제한이랑, 아니, 주면 뭐해? 총이 쓰레기인데 주면 뭐해? 이번에 경매 없어요, 예. 아니, 총이 쓰레기인데 주면 뭐하냐고. 상향 안 합니까? 한시 강화 이벤트. 아, 상향 조정 됩니다. 아, 여러분, 되네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화 이벤트 있네요. 좀비 제트 레벨 조정 없고, 좀비 제트 기본 레벨, 좀비 제트 레벨 낮을 거 아니야, 얘네. 발샷 레벨 12레벨이고. 이거 상향 된다고? 추억의 브랜드. 추억의 브랜드면 이거, 님들아, 이거 도색 도안이죠? 도색 도안이니까 지금 발샷이랑, 도색 도안이니까 이거 발샷이랑 똑같죠? 레벨, 그거. 여기다가 도색 도안만 하는 거니까 맞죠? 발샷 개셀 것 같은데? 발샷 개떡상 아니야? 이거 좀 기대가 됩니다 이거 좀비 제트에서 좀 다른 무기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님들아 크로우 11 얘도 은근히 개세요 님들아 크로우 11 얘가 진짜 은근히 개세 터뷸 11은 세긴 한데 이속이 너무 느리고 옛날에 저 크로우 11 진짜 옛날에 3년 전에 이걸로 막 영상 올리고 했던 거 보셨죠? 이거 크로우 11 은근 세다니까 얘도 탐색 슬롯 뭐 RPG 모바일 RPG 카스 온라인 자 전장 보급 항상 똑같습니다 전장 보급 티어 5 파츠 뿌리고요 와 티어 엄청 뿌린다 이거 신규 복귀 전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유저 더 챙겨주고요 야 이제 티어 6 파츠가 완전 그냥 똥값이라니까 자 그다음에 오류 수정상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클래스 프리뷰가 있다고 하는데 뭐 어디 클래스 프리뷰가 있다는 거죠? 나 지금 못 봤어. 클래스 프리뷰? 클래스 프리뷰가 어딨어? 이거 말하는 거냐? 이거 말하는 거야? 클래스 프리뷰가 뭐예요? 탐색 시스템 프리뷰 있고 GM 다이어리의 클래스 프리뷰. 아, 여기 있구나. 초월 클래스 프리뷰. 아, 볼게요. 교관 제라드, 훈련병 에리카. 그러니까 약간 아이돌 비주얼이라니까? 너무 실사판으로 나왔어, 이번에. 예. 보이스. 이번에 성우 이름도 공개하네요, 성우 이제. 예. 로스트 시티. 아, 이거야, 그냥? 너무 TNT인데요, 이거 TMI인데요? 너무 TMI인데요? 여러분들 멈추면서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읽어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스킬 소개. 아, 이거 다 보여주네요? 버프 뭔 버프죠, 이번에? 전후의 참가. 030% 증가한 메이플이야, 이거? 체력 1000 증가. 야, 뭐냐, 이거? 공격력 30%의 체력 증가. 아, 체력 증가 좋아, 근데. 적용 시간 10초. 오, 버프 좋은데요, 이거? 시나리오 스탯. 야, 이거 뭐 시나리오 쓰라고, 이거 뭐. 이속도 높고 얘는 야 뭐야 얘는 근데 쓰레기인데 얘 이거 쓰레기 맞죠 스탯 경험치 버프 사냥감 표시 이런 거다 알려주네 전용 보이스 뭐 데미지 표시 Z 변이 추가 다 똑같아요 킬마크 오오 야 이속은 안 보여주네 야 영신이 최고네 영신은 이속도 보여주잖아 전용 무기는 추후 공개된대요. 님들아, 전용 무기가 뭘까? 보통 전용 무기는 되게 센 무기들이잖아? 님들아, 얘네 전용 무기 뭘까? 사이보그가 엑스트레코, 영신 짬메런. 얘네는 뭘까? 얘네 전용 무기가? 자, 일단은, 와, 요번에,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은근 탄탄합니다.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탄탄하고요. 자, 패치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치 내용 여기까지 볼게요.